자, 부사의 정의를 배워놓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부사는 그럼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인가를 배워봅시다. 알겠죠? 이것은 우리 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일단 부사는 보니까 형용사에 딱 뭐가 붙어? ly가 붙어. 형용사에 딱 ly가 붙으니까 형용사부터 해야 돼? 부사부터 해야 돼? 형용사. 당연하죠. 이해 돼요? 말도 우리가 형용사부터 하지. 빠른 기차. 매우 빠른 기차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부사는 또 어떻게 쓰는가를 보자고. 일단 첫 번째, 부사 형태에서 형태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책에는 나중에 한번 나와요. 어디 책에다가 내가 적어놨냐면 111페이지에다가 적어놨어. 111페이지 7번에. 참고할 사람 참고하세요. 111페이지 7번에 강의해놨는데 자, 또 강의합니다. 보세요. 하이라는 게 있어, 하이. 우리가 셀폰으로 하이를 찾아보면, 자, 형용사 해갖고 나와, 형용사. 알겠어요? 형용사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높게. 이런 뜻이 나와, 높게. 이해되니? 뭐라고요? 높다. 높은 이런 뜻이야. 그럼 이게 부사형으로 보면 어떻게? 높게. 이런 뜻이야, 높게. 이해됐어?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 높게. 부사 형태가 이런 거야. 근데 형용사형에서 부사 형태하고 같아 안 같아? 같죠? 하이가. 하이가 지금 형용사인데 부사하고 형용사 형태가 같아 안 같아? 같지. 근데 이 문장을 하일리 이렇게 했어요. 이런 문장도 있어. 알겠어?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된다고? 매우 뜻이 된다고. 이럴 때는 품사가 부사한데 매우 뜻이 있다고. 이해 됐어요? 그럼 자, 하이라는 형용사의 부사형과 원래의 부사 형태가 뜻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뭐에 써먹어야 돼? 해석에 써먹어야 돼. 알겠어? 이게 어디서 나와 있는가를 써먹어야 되겠죠. 됐죠? 그럼 우리 거기 11번에 잠깐 예문 한번 볼까요? 내가 안 써놨네. 오케이, 또 설명하고 자, it is highly unlike 되죠. 111페이지 7번에 보세요. 자, that 이하가 진짜죠입니다. They will meet each other's halfway. 자, halfway는 중간에서지. 서로 중간에서 자 만날 것 같지는 않다 이거지. 근데 여기는 매우 be likely to, be likely 돼서 뭐뭐일 것 같다 이런 뜻인데 highly가 있으니까 무슨 뜻이다? 매우 뭐뭐일 것 같다 이거지? 됐니? 조금 이따가 품사를 설명하면서 해줄게요. 알겠죠? 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자, 보세요. hard가 있어, hard. 우리가 hard의 형용사는 무슨 뜻이야? 열심히. 또 단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깨끼 먹잖아요, hard. 그래서 단단하다 해서 아이스 깨끼 hard야. 됐지? 근데 hardly가 돼 있어요. 이거 자체적으로 hard라는 형용사에서 이 부사 형태가 그대로 hard가 있지만 알겠지? 그래서 자 열심히 이런 뜻이 있지만 hardly가 돼 있었어. 그럼 무슨 뜻이 된다? 거의 못마지 않다. 뜻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알겠지? sharp 하니까 어떻게? 형용사 형태하고 부사 형태하고 같은 shar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정각에 이런 뜻인데 sharply, ly가 붙으면 날카롭게가 된다. 그래서 해석에 주의하시라. 형태가 알겠죠? 형용사 형태의 부사형과 ly가 붙어서 하는 부사 형태가 따로 있더라. 이해 됐습니까? 두 번째. 자, 이제는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형태가 같은 애들이 있어. 똑같이 방금 하드 한번 했죠? 하드 했죠? 이런 애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형용사하고 부사 형태가 같은 애들. 자, 우리 아침 몇 시에 일어나니? 8시. 몇 시에 자요? 2시? 와, 많이 주무시네요. 그죠? 여기 있는 교수는 어떻게 한 3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3시간. 이제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어. 나는 누가 이래갖고 막 아침에 이렇게 막 깨워줘 봤으면 좋겠어. 일어나. 그럼 아 싫어. 그럼 이불 젖고 있고 조금만 더 잘래요. 아 일어나요. 그럼 회사 가요. 그러면 또 잡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꿈이야. 눈이 떠져요. 탁상시계를 맞춰놓고 잤는데 내 뱃속에 시기가 있어. 더 빨리 깨. 아 미치겠는 거야. 싫어요. 자,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방법이 뭔지 알아? 아침에 빨리 일어나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그 할머니들이 깨워주면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침에 화장실을 가라. 화장실 가서 변을 넣고 어떻게 자 샤워를 하고 나와라. 변을 딱 보면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 희한해요.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꼭 그 시간에 일어나니까 내 몸체의 시간은 나보다 더 빠르다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빨리 일어나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가 맨날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기억에 나는 오래 남거든요. 성적도 오래 남으니까 빨리 올라가겠죠. 물론 니네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루 종일 졸리겠지. 그죠? 차이는 있겠지만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드,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드, 기억에 오래 남는다 롱, 성적은 빨리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형용사하고 부사의 형태가 어쩌다 같더라. 됐어요? 앞에 커피도 내가 해놨는데 얘들이 사약인 줄 알아요. 자 누굽니까? 뽀샵 처리 하나도 안 한 선생님입니다. 알겠죠? 아 매년 늙어가는 것 같아. 이게 작년 사진인데 벌써 이리 늙어버렸어. 비교되니? 살이 많이 빠지면 어때요? 지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빠진 것 같아요.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자, ly가 붙으면 부사라겠어. 근데 ly가 붙었는데 뭐니? 형용사야. 알겠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쓴 거야. 알겠죠? 자, 선생님처럼 별로 머리가 안 좋습니다. 뭐 실리야. 알겠죠? 물론 니네 사진을 걸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인신공격을 한달까 봐서 나의 사진을 걸어놓은 건데 내가 하자. 알겠죠? 니네처럼 머리가 안 좋아. 뭡니까? 어리석다. 실리. 그죠? 어리석은데 얼굴도 못생겼어. 그건 뭐니? 어글리죠. 미치겠지. 그러면 친구 있다 없다? 없다. 로운니. 강남에 갔을 때 생각해야 되죠. 로운니. 자 그러니까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선생님이 타임리, 사랑해주고 러블리, 친절하게 대해준다 이거야. 알겠어요? 다시 합니다. 여러분처럼 안 좋습니다. 실리. 자, 그리고 못생겼습니다. 어글리.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론리. 시기적절하게 타임리, 사랑해주고 러블리, 친절하게 대해주죠. 프렌들리는 ly가 붙어있지만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그래서 she's a lovely girl 하면은 그 여자는 어떻게? 사랑스러운 여자다. 이렇게 되는 거야. 러블리가 부사가 아니고 뭐다? 형용사라는 거야. 알겠지? 지금 뭘 배우고 있니 우리가? 부사요. 부사를 배우고 있어. 부사에 뭘 배우고 있어? 형태를 배우고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자, 형용사 그대로의 부사 형태가 있고 ly를 붙여서 부사 형태가 있는데 뜻이 다르더라. 정리해 놓으시고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은 것들이 있더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ly가 붙었는데 부사가 아니고 뭐다? 형용사다. 까지 정리해 주시면 자 여기가 하나 시험 문장인데 여러분 같이 씁시다. stay at home 했죠? stay at home 설명 듣고 stay at home 자 arrive at home 했는데 stay at home은 맞는데 arrive at home은 틀려요. 왜 틀리냐면 home이라는 애는 home이라는 품사를 우리가 봐보면 명사도 있고 부사도 돼. 뭐도 되고 뭐도 된다? 명사도 되고 부사도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홈은요 명사형이야. 집에 스테이 머무르다야. 근데 이 부사의 스테이는 홈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왕내 발착 동사가 있어. 왕내 발착 동사가 뭔지 알아요? 가고 오고 도착하고 출발하고. 알겠지? 이런 게 왕내 발착 동사인데 이렇게 arrive라는 도착하다는 이런 동사와 같이 쓰인다 그러면 이 홈의 품사는 부사가 되어요. 그럼 전체 다음에 쓸 수 있겠니 없겠니? 없죠. 이래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하나 여기서 다 적어서 설명할게요. 전체 문장을 하나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일단은 형태가 형용사에다 ly가 붙은 게 부사인데 자 어떻게 형용사의 형태하고 부사 형태하고 같지 않다겠죠? 두 번째, 자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은 것도 있었죠? 되니?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He ran fast 하면 맞아 틀려? 틀려. Fast는 자체가 뭐야? 부사야. 되니? 네. 그 다음에 자 선생님 생각하자겠죠? ly가 붙어있지만 뭐다? 형용사 형태가 있었고요. 이렇게 다운타운
abroad, indoor, outdoor, downstairs, upstairs는 품사가 부사니까 뭐하고 쓸 때? 왕래 발착 동사가 쓸 때는 부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세요.